더불어민주당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난 4년 더불어민주당은 포용적 혁신국가 건설에 매진해 왔습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 산재고용보험 등을 확대해 최저선의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국민에 봉사하는 권력기관 계획을 단행했습니다. 성과도 많았지만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도 있었습니다. 특히 집값 폭등을 잡지 못해 많은 국민께 실망을 드렸습니다. 부동산 투기와 적폐를 청산하는데도 미흡했습니다. 국민의 실생활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주거 안정을 달성하지 못한 점에 대한 분노와 질책 달게 받겠습니다.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부동산에 대한 분노 때문에 원조 투기 세력을 부활시켜서는 안 됩니다. 2.4 부동산 대책 이후 겨우 집값 안정화가 시작됐습니다. 투기를 차단하고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주택 공급을 집중하며 다주택자에게는 공평 과세를 한다는 부동산 정책의 세 가지 원칙은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망을 틈타 일주일, 한 달 안에 여기도 풀고 저기도 풀겠다는 투기 세력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이런 공약들은 투기 광풍을 부추겨 오히려 집값을 올리고 우리 국민들만 더 고통스럽게 할 뿐입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부족하지만 집값 안정과 이사 공급 대책을 결자 해제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과거가 아닌 미래를 선택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1년 임기의 서울, 부산시장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의혹투성이 엉터리 후보를 공천했습니다. 공직자의 기본 덕목은 청렴과 정직입니다. 공직 후보자의 거짓말은 허위사실 공표로 명백한 선거법 위반 행위입니다. 박형준 후보의 비리 의혹은 파도파도 끝이 없습니다. 기본이 안 된 최악의 후보를 선택하게 되면 국민이 불행해지고 나라가 과거로 퇴행하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유권자 여러분을 만나며 바닥 민심이 바뀌고 있음을 느낍니다. 화가 나서 사전투표장에 갔다가 투표용지를 보는 순간 차마 국민의힘 오세훈은 못 찍겠더라. 그래서 1번 박영선에 투표했다. 이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집값 안정과 투기를 막아줄 정당은 민주당밖에 없는 것 같더라. 또 이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러한 말씀에 담긴 진심을 느끼면서 정말 부끄럽고 송구한 마음이 컸습니다. 달라지는 민주당, 성찰하고 변화하는 민주당의 모습을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더욱 책임지는 자세로 국민께서 인정하는 그런 민주당이 되기 위해서 더욱더 힘쓰겠습니다. 변화된 자세로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경청해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공직자가 투기 근처에도 다가가지 못하게 만들고 이해충돌방지법도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이사 부동산 대책에 따라 충분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확실하게 챙기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실망이 크시더라도 박영선과 김영춘 후보의 능력과 정책, 살아온 길을 살펴보고 판단해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서울의 박영선, 부산의 김영춘 두 후보는 그 누구보다 서울과 부산에 지금 꼭 필요한 인재이고 일꾼입니다. 민주당은 박영선, 김영춘 후보와 함께 손잡고 서울과 부산,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힘을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